잠시만요. 만드는 거예요? 이쪽에 제 작품들이 있습니다. 이거 사자 맞죠? 네, 맞아요. 오, 와, 엄청 접혀있네. 전간인데요. 두 번 다시 만들고 싶지 않은 그런 작품입니다. 집게알도 있고, 다리도 있고, 등갑 부분에 이렇게 마디도 표현되어 있거든요. 시간으로 따지면 이틀 정도 꼬박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. 이번에 창작 공모전에 출품을 해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에요. 앞면에서 봤을 때도 멧돼지 얼굴이 표현되어 있고요. 억지스러운 선이나 그런 게 쓰이지 않고 정확하게 정형화된 선으로 깔끔하게 딱 만들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서 좀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생각해요. 정말로 한 장으로 접은 거 맞아요? 맞다니까요. 보관한 거 없이 그냥 하신 거예요? 전체적인 과정이 제 머릿속에 있어서 손만 있으면 접을 수 있습니다. 이쪽이 얼굴이 될 거고요. 여기가 앞다리, 뒷다리, 꼬리가 될 거예요. 이 부분이 말의 눈이 될 부분이에요. 이렇게 접어올리고 펴지지 않도록 살짝 안쪽으로 접어서 고정을 하면 두꺼운 허벅지 두께를 먼저 잡아준 다음에 네, 말 완성됐습니다. 이 부분이 상당히 놀라운데요. 실제 동물의 비율대로 디자인을 했고 색반전은 상당히 필요한 위치에 잘 했습니다. 동물 정유적기로는 한국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. 예전에는 단순히 따라 만드는 것에만 그쳤다면 그런 원리들을 활용을 해서 제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가지고 원래 나와있던 작품들과 어떻게 차별화를 둘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이 저한테는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. 이번에는 새로운 도전을 해볼까 하는데요. 비행기를 한번 만들어볼까 합니다. 제 직업에 굉장히 만족하고 간절하게 바랬던 꿈이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계속 잘 하면서 세계 최고의 작가의 반열에 오르는 게 제 꿈이자 목표입니다. 너무 욕심인가요?